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가성비의 헤드랜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헤드랜턴을 안내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벼운 거 없냐? 저렴한 거 없냐? 이게 헤드랜턴류들을 안내를 할 때 정말 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고 여쭤보니 근처에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사용을 막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고가의 헤드랜턴을 써봤는데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래요. 하지만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래도 제품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에 덧붙이시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헤드랜턴은 많이 리뷰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헤드랜턴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주류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류들은 금액에 비해 성능이 조금 안정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헤드랜턴은 금액 대비의 성능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어려운 제품군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은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고 필요적인 기능이 한두 가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MPT-8이라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플렉시블 헤드랜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랜턴이기 때문에 머리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죠. 이런 제품군들의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측면이 지금 배터리거든요. 부피가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 가벼운 무게를 가진다는 건데요. 이게 제가 끼고 사용을 해봤을 때 무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상품 박스를 보니까 무게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별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제가 무게를 한번 달아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73g. 의미가 없어서 안 적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이 착용감이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옛날 제품들은 배터리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끼게 되면 조금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흘러내려서 막 귀를 치는 요런 증상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조금 쪼기에는 머리가 조금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헐겁게 하면 처지고, 요런 느낌류들이 있었는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일단 벗어야겠다. 이 제품은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전면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밀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들뜨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뒤쪽도 고무면 이게 땀이 차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펀지로 처리를 해놔서 밀착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뒷면은 당연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길이 조절은 당연히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플렉시블 랜턴, 코브라 랜턴이라고 그러죠. 이 코브라 랜턴 같은 경우에가 어떤 단점이 있죠? 맞아요. 공간은 꽤 밝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저기를 봐야 돼. 여기 저기 거기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아 이게 뭔가 아쉬운, 뭔가 침침한 느낌의 그런 불빛이었는데, 이 제품은 그래서 한 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죠. 제품 상세를 보실 때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측면에 집중식 랜턴을 추가로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고 있다가 내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때는 모드를 바꿔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품의 스펙값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플렉시블 모드 100% 350루멘인데요 2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밝힐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밝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플렉시블 모드의 2단계 40%인데요 150루멘입니다 4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해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활용을 하시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중식 모드죠. 내가 한 곳을 집중해서 봐야 될 때 1단계 150루멘인데요 4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2단계 60루멘 8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영상을 이쯤 보셨으면 이 제품의 특징이 이제 떠올려지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제품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경량의 사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용성을 따지기에는 한 가지 뭔가 모자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양손을 많이 활용을 할 때 이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손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거나 무언가가 묻어있을 경우도 있죠. 그러면 누르기가 불편해요. 이게 꺼야 되거나 켜야 되는데 뭔가 항상 누르면서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동작 인식 모드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제품의 동작법을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플렉시블 모드의 100%, 두 번째 플렉시블 모드의 40%, 세 번째 집중식 모드의 100%, 네 번째 집중식 모드의 40%.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사용하기는 편한데 리뷰할 때는 이게 불편해. 맞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있죠. 1, 2, 3, 4, 5. 지금 제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10초쯤 지났죠?
누르면 꺼집니다. 사용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딱딱딱 눌러서 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 기억 모드는 없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 이게 18,000원인데 기대할 기능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에 뭔가 와이파이 그림 같은 게 보이죠?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이냐면 여기 측면에 요거 요거 여기에 붉은 뭔가 센서 같은 거 보이세요? 이 붉은 센서가 이 와이파이가 관여하는 부분인데요. 자, 전원 버튼을 켰죠? 근데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번개 모양 붉은 게 무지개 빛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모드냐면 요렇게 헤드램프는 썼습니다. 내가 꺼야 돼! 이렇게 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지나가면 켜지고 지나가는 꺼지는 동작 감지 기능도 추가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성이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이 충전 제품이잖아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요즘엔 정말 C타입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칭찬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뒤쪽 부분을 열게 되면 요렇게 C타입으로 충전하는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충전도 어디서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IPX4 방수 기능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기능은 아니죠. 그냥 주적주적 흐르는 비를 쓰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18,000원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컨셉은 가성비였으니까요. 오늘은 MPT8이라는 플렉시블 헤드랜턴 겸용 집중식 헤드랜턴, 가성비에 착용감이 좋은 헤드랜턴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